자, 이번 시간에는요, ISA, is a란 이름으로 이제 클래스파일 하나 만들었는데요. 어떤 이제 관계를 한번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에서의 그 inheritance, 즉 상속은요, is a kind of, is a 관계입니다. 그래서 개는 뭐 이제 뭐 동물입니다. 또는 자동차는 탈 것, 운송수단입니다.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부모 클래스인 클래스, 예를 들면 퍼블릭한 클래스로, 자 부모 클래스인 뭐 퍼블릭 빼도 되겠죠. 부모 클래스 비크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비크, 즉탈 것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예, 부모 클래스. 그다음에 클래스 중에서 탈것 중에서 자동차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줄까요? 자동차 클래스는 운송 수단을 나타내는 비크 클래스를 상속받고요. 그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그 에어플레인. 에어플레인도 비클, 탈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운송수단의 하나 중에서 이렇게 운송수단, 자동차, 그 다음에 비행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선언해 줄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으면요. 그 우리가 이제 메인 메서드에서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줄수 있겠죠. 그래서, 자동차는 is a vehicle 이런 식으로 자동차는 운송수단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vehicle 클래스에 이제 인스턴스를 만들어도 되고 자동차 뭐 예를 들면 vehicle 클래스 인스턴스인 자동차 소문자 자동차는 new car 클래스 인스턴스로 이런 식으로 자동차는 운송수단이기 때문에 요 코드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car 클래스 인스턴스를 만들어줄 수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비행기는 이렇게 해서 자, vehicle 클래스 인스턴스인 에어플레인은 new airplane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뭐 이즈 뭐 이런 형태를 가지는 게 상속의 관계입니다. 에어플레이가 아니라 에어플레인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는 운송수단입니다. 이제 비행기도 운송수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반대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모든 자동차가 이제 자동차만이 뭐 이제 운송수단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제 그 반대는 안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부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베이클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 클래스, 슈퍼 클래스가 되는 거고요. 서브 클래스인 파생 클래스는 이제 자동차, 에어플레인, 뭐 모터사이클 등등이 이제 자식 클래스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베이클 운송수단 탈것 클래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인스턴스 생성할 때탈것 클래스의 인스턴스형으로 생성해 놓고 자식 클래스의 이제 생성자를 통해서 생성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카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그대로 사용해줘도 되고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뭐 예를 들면 운송수단 is a vehicle 이렇게 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해왔었던 방법이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을 해왔었던 방법이니까 해서 vehicle 클래스의 인스턴스인 소문자 vehicle은 new 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해도 되고 그다음에 부모 클래스의 인스턴스 당연히 여기 자리는 car 클래스가 와도 되고 airplane 클래스가 와도 되는데 여기 자리는 그래서 여기 자리 그래서 car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이렇게 만들어줄 때 부모 클래스형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is a 관계입니다. 그래서 주석 하나만 더 처리해 보면요. 상속은 영어로 is a 관계를 표현합니다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네요. 자, 코드를 하나 이제 시스템을 사용 안 하니까 좀 아쉽죠? 그냥 여기서 CW 탭탭 눌러서 그냥 개체 자체만 출력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출력을 한번 해보고요. 실행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행시급은 vehicle, car, airplane. 자, 클래스 이름 자체가 일단은 개체에다 어떤 속성을 넣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클래스 이름 자체만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자, 어쨌든 상속은 영어로 이제 is on 관계를 표현하고요. ISA라는 이름의 클래스 파일 만들고 이렇게 비클 클래스 인스턴스, 비클 이제 자동차 클래스 인스턴스, 자, 그 비행기 클래스 인스턴스를 한번 만들어보고 출력시켜 보는 예제를 만들어봤고요. 이렇게 부모, 뭐 이제 자식 is a 부모, 자, 뭐 이제 뭐뭐뭐 is a 부모 관계, 뭐 이런 이제 상속은 영어로 is a 관계를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예제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